다들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지 않았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다. 내가 상상하는 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BMI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I, Brain Machine Interface. 한국어로는 뇌기계 접속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두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기계 제어 명령으로 변하는 신체내 외부 보조기기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신호를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전극으로 측정해 인공적으로 만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운동 신호를 보내는데 이러한 운동 신호는 뇌에서 운동차를 신경세포들이 밀집한 전전두엽과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은 운동신호를 우리 몸 곳곳에 연결된 말초운동신경계를 통해 전달하고 신호를 받은 근육은 수축과 이완하면서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세포의 정확한 위치와 주고받는 신호의 종류, 세기를 알고 있기에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칩이나 센서를 통해 뇌의 신호를 입력받아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 그 뒤에 컴퓨터는 이를 해석해 로봇팔이나 다리의 명령을 전달하며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뇌파로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개골 위에 센서를 붙이거나 특정 뇌 부위에 전극을 삽입합니다. 센서를 붙이는 방법은 비침수평, 전극을 뇌 부위에 삽입하는 방법은 침수평으로 구분하는데요. 침수평 BMI는 뇌 특정 부위에 미세전극이나 반도체 칩을 심어 특정 신호 뉴런에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즉 수술을 통해 뇌에 직접 칩을 심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몸속에 칩을 삽입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윤리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비침수평 BMI는 뇌의 활동 상태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게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하여 머리에 띠처럼 두른 장치로 뇌파를 모아 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뇌파를 분석해 적절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침수평 BMI와 달리 비침수평 BMI는 수술 없이도 간단히 머리에 쓰는 헬멧으로 뇌 신호를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뇌 신호가 약하고 명확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보완되고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M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전신마비 같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인공팔을 움직이거나 컴퓨터를 작동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 이 기술의 초창기에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뇌파를 감지해 글자로 전환하는 장치를 개발하였고 스티븐 호킹이 이 장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모니터에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BMI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분에 8개 정도의 단어를 소통할 수 있는 해독기였지만 지금은 사람 뇌파의 43%가량을 사람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 음료수를 마시는데 성공하거나 척수마비 환자가 생각으로 로봇팔을 작동시켜 초콜릿을 집어먹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신경공학센터 니콜레리스 소장과 브라질 상파울루의 워크어게인 프로젝트 연구진은 가상현실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에 연결된 BMI를 이용해 하지마비 환자들이 마비된 다리를 제어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씩 1년에 걸쳐 훈련한 결과 훈련에 참여한 8명의 환자 모두 척수 손상으로 장애가 생긴 신체 일부의 감각과 근육 조절 기능이 회복되며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놀라운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13년간 아직 마비 상태였던 환자가 이 훈련 이후 스스로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 아닌가요? BMI 기술은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물질 분비 또한 뇌가 제어하기 때문에 뇌파와 기계를 연결시켜 놓으면 호르몬, 각종 재생물질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치료나 재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생, 재활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체내 물질의 분비량 조절을 통해 운동 능력 향상, 성장 속도 조절, 그리고 사람의 뇌의 한계 또한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도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체내 신경망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데다 속도가 매우 빨라 정확한 기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과적 시술의 부담감이 제일 큽니다. 뉴런의 전기 신호는 아주 미세한 파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뉴런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파동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전극을 가까이 심으면 뇌의 전기 신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거리가 보통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뉴런들 사이에 배치시켜 놓았다고 해도 간섭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뇌에 1만 개에 가까운 수의 칩을 심습니다. 이미 전신이 마비된 사람에게 뇌에 칩을 심어 음식을 먹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두개골을 열고 칩을 심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시술은 언제나 큰 위험 부담을 수반할 것입니다. 현재 BMI 기술은 실제로 기계를 움직이는 것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상훈련이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크리스 나션이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두 마리 원숭이를 대상으로 BM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움직임이 없어도 뇌가 어떻게 신체적인 활동을 배우는지 발견했습니다. 머릿속 상상으로 리허설을 한 원숭이들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도 손을 이용하여 같은 작업을 잘 수행해 내었습니다. 또한 앨런 머스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뉴럴링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영역이 아니라 뇌 전체 신호를 읽어들이는 그물망 전극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 BMI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체에 손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 팔의 움직임으로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중풍 환자나 척수 손상 환자를 위한 감각신경계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BMI 기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료적으로 무엇이 더욱 발전할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